최악의 맛이죠. 항상 최고의 맛보다는 제가 최악의 맛을 많이 고민해서 좀 가지고 오는데 이번 주에도 최악의 맛의 종목을 뭘 선정할지 많이 고민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종목은 그 셀리벌입니다. 제가 최악의 맛 갖고 나온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자, 셀리벌이는 그 양리물질 전송 기술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양리물질 전송 기술,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풀어 설명드리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뭐 유산균이 뭐 100배 들었다, 1000배 들었다, 뭐 요구르트에 이제 유산균이 많이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글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유산균이 많으면 뭐하냐, 몸속까지 가지 못하는데 실제로 유산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체내에까지 그게 흡수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중간에 뭐 위액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흡수되고 방어되고 결국은 조금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이 당장 많이 들은 것을 먹는다고 그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리물질 전송 기술이라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인체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약이 효과가 있는 좋은 약이어야 되겠죠. 기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약이 내 인체의 그 부위까지 닿아서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먹었는데 그 효과를 내기 전에 몸속에서 없어져 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이게 바로 양리물질 전송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체에 대해서 약물을 해당 부위까지 전송하는 기술이니까 어때요?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좋은 약이면 뭐예요? 내 효과가 나기까지 전달을 인체 내에서 잘해줘야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기업이 셀리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성장 모멘텀은 어때요?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하락 이유를 한번 보면 일단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많이 밀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관 쪽에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관에서 이제 이 종목을 무조건 안 좋아서 팔았다라기보다는 이제 포트 교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옮겨가기 위한 이런 수요도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관의 매물 출회를 뭐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코로나19 면역치료제 개발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주사제형, 그 다음에 경구형, 그리고 추가로 흡입제형 치료제를 추가합니다.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나왔죠. 치료제도 중요해요. 치료제도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또 앞으로 발전할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쉽게 맞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고 지금 주사 맞죠? 그리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있으면 효과는 똑같아요. 뭘 하시겠어요? 고민의 여지가 없죠. 누가 몸에 바늘 꽂고 싶어요.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먹으면 끝나는데 뭐하러 바늘 자국 내겠어요. 병원 가서 또 주사 맞고 주사 싫어하시는 분들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먹으면 끝나는데. 그죠? 뭐 흡입제형 예를 들어서 뭐 코로 흡입을 하면 된다든지 그러니까 훨씬 더 편의성을 갖춘 기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주목받을 만한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셀리버리가 또 그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파킨슨병 치료제 기술 수출도 기대가 됩니다. 파킨슨병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좀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기술 수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셀리버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파이프라인인데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말씀드릴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언급드리는 게 바로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 풀어 설명하면 신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이 많아야 거기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넘어가서 10판까지 되고 임상 4상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겠죠. 어떤 파이프라인이 성공할지 모른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를 판단할 때는 특히 신약 개발 기업은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파이프라인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셀리버리입니다. 파이프라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주가는 빠졌죠.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하락 추세니까 당장 돌아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조만간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요. 셀리버리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완만한 반등을 노려보시는 전략을 짜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